이슈의 준비되셨으면 가볼게요. 질문 한번 할때 조금 스피드하게 할게요. 자, 본인의 외모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세요? 5점. 자신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또 생각하는지. 저는 자신 있는 포즈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자,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다면 어떤 이상형이 있는지. 뭐 대답을 안 되고.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이상형 얘기해봐야 만날 것도 아니고 결혼도 안 할 건데요. 밝은 사람이에요. 예, 전세사 한 몰수당하고 차은우 얼굴로 살기랑 그냥 살기 어떤 걸 선택할지. 그냥 살겠습니다. 예, 네, 아주 힘들게 네. 살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끝이에요? 예. 아. 형이 나한테 해줬어. 이런 게 재밌어.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뭐 10점 다 준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진행 중이라. 자신 있는 포즈 한번. 포즈 예 뭐. 좋아하는 이상형 있어요? 이상형은 다 좋아합니다. 그냥 전세는 몰수하고 예. 차은우 얼굴로 살기 아니면 그냥 살기? 차은우로 살아서 그만큼 돈 벌래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깔끔하네요. 네, 네. 좋네요. 빨리빨리 하고. 예 좋네요. 이게 요즘에 좀 핫하다고 하는데 우리 버전으로 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 길거리 훈남들에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요즘 SNS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 워낙 괜찮은 훈남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학교 좋고 뭐 스펙 좋으면은 몇 백만씩 보고 그러나 봐요. 네, 예. 뭐 저희도 그냥 남들이 한다니까 한번 따라해봤죠. 예. 아 근데 차원으로 살면 지금보다 더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럴 수도 예. 있고 뭐 그런 확률이 높고 그런데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도 한 그동안 이 얼굴로 오래 살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정도 들고 그래서 버리기 아깝잖아요. 어쨌든 외모에 자신 있는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단신! 해결과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사. 자, 오늘의 출연자 근황 뉴스입니다. 자, 남친을 반대하는 의사 집안 우리 김지아 씨의 근황입니다. 네, 남친분을 예. 너무 사랑했는데 그 부모님이 걸림돌이었잖아요. 제가 드라마도 아닌데 너무 스카이캐슬 같이 부모님한테 제약을 받고 있어가지고. 제 스펙은 상관이 없는데 남자친구 스펙까지 관리하려고 해가지고 너무. 엄마 아버지는 뭐 하죠? 어머니는 의사시고 아버지는 한의사신데. 그 네 남자친구도 의사고? 기공소를 운영해요. 그 남자친구를 네. 엄마가 반대한다? 좀 심하게 반대하시는 왜? 편이에요. 학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전문대학... 직업 자체보다는 전문대라는 거에 용납이 안 된다. 이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의대를 가려면 그래도 이제 좀 학원비 이런 게 좀 들긴 했거든요. 양육비의 절반을 나의 저에게 청구를 하겠다고. 슬픈 얘기. 슬픈 얘기지. 네. 본인한테 너무 슬프지. 사람을 먼저 안 보고 학벌이 어떻게 되냐라고. 그렇죠. 사실 촬영하고 나서 또 부모님 한바탕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조언을 들은 후라 어깨가 뭐 이만해져가지고 네. 세게 질렀다고 합니다. 뭐라고 질렀대? 뭐 성인 이후에 양육비를 5년 이내로 다 갚겠다. 완전한 자유. 자립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예. 오 완전히 네네. 아주 용기를 냈네요. 그렇죠. 예. 그럼 남자친구랑 사이는 어떻대요? 뭐 그때 남자친구 뭐 빨리 도망가라고 선녀가 네, 제가 도망가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수모를 다 당하면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그거 보고 절대 도망 안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요. 하여튼 뭐 또 지금 한창 좋아하고 둘이 사랑하고 이럴 때니까 네. 지금 열심히 사랑하시고 또 뭐 본인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다 네. 보면 시간이 또 해결을 해줍니다. 나중에 만약에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잘 산다 그럼 또 부모님들도
뭐. 그렇죠. 예쁜 사랑하길 바라고. 네. 아무튼 보살을 통해서 삶이 더 단단해졌다고 하니까 저희도 즐거운데. 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보장 고미터파 100% 리얼 사연으로 진행하는 미니 무물보 시간입니다. 아, 아주 완벽한 제 남친에게 단 하나의 흠이 있습니다. 바로 20년 단짝인 여사친. 사귀기 전부터 이 여사친은 가족과 다름없으니 절대 질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죠. 그리고 하나의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얘는 진짜 성만 여자지 남자랑 다름없어. 사실 내 불알 친구야. 그리고 사실 내 푼 친구야.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꼭 우정여행 가기로 평생 약속했거든. 너도 같이 가도 되지만 절대로 안 된다고는 하지 말아줘. 이것만 지켜주면 너의 최고의 남친이 될게. 맹세해. 그래. 처음엔 알겠다 했지만 막상 여행 간다고 꼴값 떠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질투가 나더라고. 그래도 정말로 남친을 사랑하기에 이해하기로 했어요. 우리 장미랑 이번에 핫한 양양 가기로 했는데 자기도 가자. 아니, 응? 난 안 갈래. 왜? 우리 부친구잖아. 가자 자기야. 이번에 장미가 캠핑 장비 새 걸로 바꿔서 엄청 재밌을 것 같아. 같이 가자. 아니야, 둘이 재미나게 놀다 오세요. 저와 가는 휴가는 아직 날짜도 안 정했는데 둘이 어디 갈지는 벌써 정하고 계획도 다 짰더라고. 짜증이 났지만 이건 제가 약속한 거니 군말 없이 보내줬습니다. 문제는 양양을 갔다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너의 따뜻한 입술 많은 위로가 되었어. 이제 여사친의 글이에요. 남친 뒷모습 사진에 이런 글을 적어서 올렸더라고요. 이거는 좀 뭐? 따뜻한 입술? 위로? 전 당장 남친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뭐야? 따뜻한 입술이 대체 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대로 말해. 이게 진짜 별거 아니고 요즘 그 장미가 연애도 잘 안 되고 갑자기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일이 많았잖아.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키스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정말로 친구들끼리 키스할 수 있잖아. 나 어렸을 때 얼마 많이 했는데. 아, 좀 해달라고. 그거야. 그냥. 뭐? 위로 차원에서 키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제 걔랑 연락하지 마. 아이, 안 돼. 사귀기 전에 우리 사귀기 전에 약속했잖아. 그러게 않기로. 여전히 남친은 여사친과 연락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사실 전 아직 남친을 사랑하는데 여사친과 우정 키스를 나눈 남친 이해해 줘야겠죠? 에이씨, 양다리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그러니까는 남사친, 여사친 난 이런 거 존재가 난 없다고 봐요. 어떻게 같이 여행 가서 위로하는데 키스를 해줘요? 이건 남자끼리 한 거라면은 친구라며. 하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답답하고 정말 개똥 같은 소리네요. 정말 뭐 위로 키스? 내가 볼 때 위로 키스만 했는지 뭐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아직도 전 그를 사랑하는데.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제발 집어치우세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사랑에 제발 미치지 마세요. 참는 사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아야 되는 사랑 불행합니다. 그냥 과감하게 헤어치고. 남자도 많은데 요즘에. 정말 막 짜증나.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뽑아보세요. 한번 지금 보내준 사연자의 미래를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사세요. 어느 거예요? 이거 끝에 거? 끝에 거였습니다. 자, 이거 끝에 거? 끝에 거였습니다. 자, 이 모습으로 이거 보세요.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요.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요. 짖는 소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신 차리세요. 네. 이런 거에 고민할 시간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 개발하라고. 자기 하세요, 자기. 자, 그러면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봐야죠. 네. 자, 어떤 손님이 들어올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저로 인해서 가수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형사처벌을 소속사에다 보내야겠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DM으로.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자, 중요한 게 유명한 가수야?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야, 애교? 아이돌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굉장히 신박한 사연이 될 것 같다라는
어서. 자, 이름? 김정은이요. 김정은. 네. 김정은. 몇 살? 저 만으로 34살입니다. 뭐해? 저는 지금 남양주에서 무용학원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으로 원장님.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원이네, 무용학원 원장님.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아, 제가 이제 학원 운영한 지 이제 횟수로 9년 다 돼가는데요. 학생들 다이어트 시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직업군은 그냥 날씬한 정도가 아니라 말라야 되잖아요. 좀. 예. 네. 근데 그 마름으로 가기까지가 힘든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체질적으로 아이들마다 또 다 다르고 집에서 부모님이 또 맞벌이 하시다 보니까 식단을 일일이 챙겨주실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이제 잘 못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덜어 있고. 그 책임이 무효학원 원장님한테 책임이 있나? 아이들이 이게 입시하는 학원이야? 그렇죠. 뭐. 입시 위주로 하고 콩쿨 나가고 이제 그런데 조기 교육이 많잖아요. 보통 무용은. 근데 이제 저는 결과를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일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못 내면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도 힘들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상처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입시를 할 때 그러면 뭐 키로수가 이게 딱 가장 뭐 키도 있고 그럴 텐데 네. 그런 게 있나? 이게 몇 키로 정도 유지해야 되는? 이게 암묵적으로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말은 키 마이너스 120에서 125, 키 마이너스 120에서 125의 몸무게가 나와야 된다. 가장 그래야 아름다운 선이 네. 나오고. 어휴. 그러니까 165면은 40kg 나가야 되는 거는. 네, 40kg 정도. 어휴, 내가 40kg 나가야 되는 건 남자면. 너 키가 굉장히 큰데 너는? 아, 전 71이에요. 그러면 50 밑으로 가야 되는 거네? 그쵸. 야, 저는 네. 정말. 근데 이런 부작용은 없나? 한참 먹어야 될 때. 있겠지. 성장에도 조금 그런 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26살 때 콩쿠르를 나갔는데 그때가 아마 만으로 27살까지인가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일반부가.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한마디로 눈이 뒤집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6개월 동안 제가 거의 양배추만 먹고 살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46kg 이렇게까지 뺐었어요. 근데 병원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 걸린 사람 처음 봤다고. 양배추가 잘한다고 그러고. 예, 할 정도로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고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때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육체가 이제 정신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게 있으면은 씹고 그냥 뱉어버린 거를 제가 1년 가까이를 한 거예요. 제가 또 다이어트를 시키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 아이들인데 내가 했던 이제 그 실수들 어떻게 보면 그걸 네, 또 겪을까 봐 마음 아파하고. 근데 아무래도 체격이 크면 입시에 불이익이 있나? 예를 들어서 같은 아이인데 장려상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살을 쪽 뺀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 콩쿨에 나가 B라는 콩쿨에 나갔을 때는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실력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진 않았을 거예요.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심사하시는 분들을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이제 전문가라면 전문가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그 몸에 트레이닝이 돼 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무대에서 확실히 잘해 보이고 아, 그래.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니네 학원에 지금 다이어트가 안 돼서 힘든 아이들이 몇 명이야? 반 이상은 한 8명 정도는. 근데 뭐, 보면은 통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트레이닝을 더 빡세게 돌려. 한 6개월 산에 들어가 그냥. 아니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제가 데리고 한 달 동안 살 적도 있어요. 아, 제가 데리고 한 달 동안 살 적도 있어요. 아, 진짜로? 어떤 친구는. 근데 야, 그때는 대단하네. 코로나였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갈 때여서 어머님 출근하실 때 저희 집에 데려다 주시면은 그럼 하루 종일 친구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저희 아니, 집에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칼로리 소비를 더 늘려버리면 되잖아. 늘린 만큼 먹어요. 수영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다 날씬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 보면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과자 봉지나 초코파이? 아유, 네. 속상하다. 아유. 네, 그런 봉지들이 나오는데 화려하게 먹는 것도 아닌데, 아유. 근데 봐봐, 옛날에 제가 태릉선수촌에 있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 기계체조 국가대표 이제 선수들이 거의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정말 만 대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고등학생, 중학생. 이 친구들이 그 기계체조 하려면 사실 그 기계체조 얼마나 힘들어. 가벼워야 돼. 아니 근육을 쓰잖아요 그걸 계속. 근데 그 점심에 보면 뭐 먹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요구르트 하나랑 사과 하나만 먹어. 어? 근데 저 어린 아이들이 아 저거 그때 한번 물어본 적 있어. 야 니네 아무리 그래도 이것만 먹어서 되니? 운동을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무대에 섰을 때 뭐 말 운동이든 그치. 뭐든 섰을 때 그게 좀 더 아름답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도마를 하든 뭐 하든 마치 그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그 요구르트 하나랑 사과 하나 먹는 거 보고 나 너무 아유. 그래서 체조 선수들이 다 작잖아. 근데 그 아이들은 뭐야?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가 돼서 내가 올림픽에 나가고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게 꿈이 있지. 본인들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버티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국가대표가 돼서 태릉선수촌에 왔겠어. 맞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뭔가 이걸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그럼. 끝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참고 또 해야 되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이게 나는 뭐 못 참겠다라 그러면 다른 길을 하는 게 맞아. 특히 예체능은. 예체능은. 아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본인의 의지가 없는 아이는 될 수 없어요. 근데 또 잘하니까 소질이 없는데 살까지 쪘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게 미치는 거야. 네가 그 생각 오늘부터 여기 온 김에 네. 바꿔.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야. 네가 좋은 것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 그러면 걔는 재능이 없는 거야. 재능이 없는 거야. 그럼. 그 가장 중요한 게 그거를 극복해내는 재능이 있어야지. 스포츠. 그리고 시간 될 때, 한번 학원 가서 강의 한번 해줘. 지금 이런 얘기 누구 애들 인생이 달려있는 건데. 굉장히. 현실적이잖아. 또 이렇게 큰 바쁜 분이 오셔서. 굉장히 바쁜. 영상으로, 화상으로. 영상으로 지금 이거 보면 돼. 그래도 그 와중에 뭐 정말 어려운 일이지. 다이어트 아이 한참 먹을 아이들한테 살 뺀다는 게 보통이 힘든 일이 아니야. 근데 네가 좀 인터넷 찾아보고 전문가한테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조금 맛도 좀 챙기면서 좀 유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식단이나 이런 거를 네가 그런 팁도 좀 주고 거기다 써붙여 아예 이번 주 식단 해서 그림으로 저기 봐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먹어봐라. 그거를 네가 계속 유도하고 네가 해줄 수 있는 건 난 거기까지라고. 그래. 원장님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제 원장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좀 받아서 훌륭한 무용수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많이 속상한가 봐요. 자,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 과연 올해 대학들 많이 갈 수 있는지. 과연 올해 대학들 많이 갈 수 있는지. 오, 좋네. 이게 이제 외국으로 공연도 다니고 훌륭한 무용수가 된다라는 얘기잖아. 오늘 사실 오늘 내가 한 얘기는 우리 정은이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정은이 거예요. 학원에 보는 우리 학생들 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본인이 한번 잘 판단을 해봐.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꼭 성공해서 이거 봐. 몇백 명 타는 비행기에 두 명이 타 있잖아. 그러니까 꼭 성공을 해서 원하는 목표 이루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온 김에 여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학생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맨날 다이어트 못한다고 혼내기만 했잖아요. 근데 힘든 거 충분히 아니까 우리 건강하게 끝까지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목표 이뤘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우리 건강한 다이어트 하고 좋은 결과 만들어보자. 으쌰으쌰 화이팅! 가자. I don't know how to go in. 엄마가 알려줄게. 여기 있잖아. 왜? 무엇이든 물어보자. 봐봐. You know how to go up? 여기 있네. 쉽네. Easy. 여기 맞나? 아. 오. 예. 오. 안녕하세요. 네. 저요. 여자 움직이지 말고. You don't have to tell me. You don't have to tell me. 어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름? 저는 최수연. 나이는 53세? 53세고요. 어떤 일? 그냥 주부? 아, 저는 바리스타예요. 바리스타. 예. 이름 아들 김영진이요. 김영진. 형진. 형진. 20살. 20살. 뭐해 넌? 학교 졸업하고 일 찾고 있어요. 20살인데 고등학교 졸업했던 얘기? 2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칼리지. 칼리지. 예. 칼리지. 아, 외국에서 유학했구나. 네. 형진이는 근데 엄마 발음은 너무 한국적인데, 근데 아나운서 톤인데 뭐 그냥. 저는 30년 정도 캐나다에서 살았는데요. 네. 아니 그럼 이민 갔어? 네, 토론토. 캐나다에서 하는데. 그 아들은 거의 뭐 캐나다가 태어난 곳이네. 네. 그러면 형제의 국정은 어디로 돼 있어? 캐나다로 돼 캐나다요. 있어? 캐나다요.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얘는 6년 만에 왔고 저는 1년 만에 왔는데 여기 이렇게 오니까 하루 24시간을 이제 비행기에서부터 같이 있게 되니까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잘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제가 너무. 근데 뭐 얼마나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요. 뭐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 이제 일도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안 했던 거 안 했었는지 이제서야 아들 이제서야 우리가 20년 만에 이렇게 대화가 안 됐구나. 예, 그렇게. 아니 근데 잠깐, 왜 들어왔어? 할머니가 지금 이제 좀 치매에 걸리셨기도 했고, 이제 아버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너무 힘들어 하시고, 맨날 이제 제가 딸이 혼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다고 이제 하시니까. 케어도 해드리고, 또, 얘는? 얘는 잠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왔죠. 다시 봐야 되네. 그래서 한국 어때? 좋아? 오니까? 좋긴 좋았는데. 빨리 가고 싶지. 야, 근데 미안한데 너 우리 누군지는 아니?
너 알아? 우리 모르지? 모르지? 전혀 본 적이 한 번 한 그래? 우리 엄마가 한 번 보여줬지. 아니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보니까 이제 한국 아니 거. 한국 문화나 뭐 예능이나 이런 뭐걸 보는 그치?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얘는 아예 관심 없는 애야. 또 이제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이제 잘 모르니까 아들이 한글을 잘한다고 생각을 나름대로 그냥 했나 봐요. 예. 한국에도 한 어렸을 때 나와서 몇 달씩 살아보기도 학교도 다녀보고 근데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 얘가 일부러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일부러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자꾸 나한테 유라 그러는 거야. 유? 무브. 유? 무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막 반말이 나한테 느껴지니까 반말이잖아요. 반말은 예. 이렇게 무뚝뚝하게 얘기하고 하니까 영어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았고 아들 딸이 갑자기 you 막 이러면서 move 막 이러면 네 엄마한테 장난치는 것 같아 보니까 그치? 그래서 장난치고 싶었지 엄마한테. 가끔씩은 장난이지만 sometimes it's true. 그래 좋잖아. 또 얘기해 준 거 같아. 근데 집에서는 어릴 때 뭐라고 그랬어 엄마한테? 엄마라고 안 했어? 엄마라고. 근데 왜 갑자기 유야? 저 그냥 저 말이 더 편해서 그냥. 아니 그 아무리 편해도 뭐 캐나다 사람 중에 엄마한테 유 move 미친한 얘기야 그절로 가라는 거야? 미국 사람이고 뭐 유럽 사람이 엄마한테 유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니? 야 마음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뭐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뭐 장난은 칠 수 있는데. 장난은 뭐 할 수 있지 가끔은. 근데 그것도 뭐 뻑한 맨날 유라고 그런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지. 어떤 부분이 조금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저 엄마가 막 꼰대라 꼰대라 꼰대? 꼰대 꼰대는 어디 살았어? 뭐 봤겠지 뭐. 근데 엄마가 뭐 꼰대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 많이 있어. 어떨 때? 밤 늦게 동안 친구들하고 놀다가 엄마가 맨날 전화를 해요. 근데 가끔씩 짜증이 나요. 계속 전화하니까. 어디 너 토론토 산다 그랬나? 네, 토론토 살아요. 밤늦게 몇 시까지? 한 3am? 3시? 4? 뒤늦게까지 하나? 아, 한국 노래방 뭐 이런데. 아, 한국 한인분들 하는데. 홍진이가 약간 좀 음악, 약간 힙합 느낌이 있는데? 약간 힙합, 랩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랩 좋아해요. 그지? 네. 드랍 더 빗. 드랍 더 빗. 랩 한번 살짝 보여줄 수 있어? 랩? 랩. 아는 거 한번 해봐, 아는 거. 오케이, let's go! 레어들 사이렌 터미 길거리엔 레어들 사이렌 터미 길거리엔 도망치기 칼주로 화가 피가 한 거네 우리 그때리 땐 오물라우찌맨 우리 그때리 땐 오물라우찌맨 그냥 힘센 형이 제일 멋있었지 그땐. 이거 타령이야 뭐야? 타령이야 뭐야? 한국말이야? 나 지금 영어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무슨 말? Homie들, like uneducated. 레어들 사이렌 터미 길거리엔 도망치기 칼주로 화가 피가 흔 거네. 목소리는 좋다. 근데 하여튼 다른 걸 확실히 찾아보긴 해야 되겠다. 괜히 랩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목소리가 좋네. 그런데 약간 어떤 한국적인 그런 거를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었으면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한글에 대해서 빡세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문화나 태도에 대해서 빡세게 가르쳐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형진이처럼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쭉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얘는 그냥 캐나다의 사람이고
그렇다면 얘가 뭐 한국말이나 한국 문화나 한국 예절이나 이런 거를 뭐 제대로 볼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캐나다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도 말고 한국이 낯설기 때문에 뭐 잘 모르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데 형진이가 평소에 캐나다에서 엄마랑 아빠 있을 때 고마운 표현 한국말로 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이런 것들 정도는 그냥 한국어로 표현해주면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런 그 표현이 더 가슴속에 와닿을 수 있거든. 땡큐 맘 이런 거보다는 이해되지? 네. 그래서 엄마가 가끔 느낄 땐 그런 게 더 사랑스러운 아들로 느껴질 때가 많거든. 하여튼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네. 또 아들이랑 또 엄마 보고 왔는데 또 가지가 가지가 코리안 트레디셔널 스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먹어. 뻥튀기 해봐. 뻥튀기. 얘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또는 뭐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뭐 뽑을까요? 하나 뽑으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형진이랑 엄마랑 캐나다 생활.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 블랙. 오케이. 형이 잘 된다는 얘기야. 롤렉스 차고 있지? 성공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나중에 엄마한테 잘 해드려라 이런 얘기야. 효도해 꼭. 알았지? 네. 네, 들어가세요. 엄마한테 잘해. 네. 감사합니다. 요즘 화이팅. 이거 먹어본 적 있어? I don't remember. 맛있어? 아, 아무 맛이 없는데. Tastes like nothing. Nothing. 네, 어서요. 아, 끊지 말고 고기 그대로. 끊지 말고 고기 그대로. 자, 이름? 네, 조준기입니다. 조준기. 네. 몇 살? 39입니다. 뭐해? 아, 지금 카페 창업 진행 중에 있어요. 까창, 까창, 까창. 카페 창업. 창업 진행 중. 까창진. 까창진. 무슨 일로 왔어?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 저로 인해서 가수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극복하는 지혜를 구하고 싶어서. 가수분이랑 뭐 사귄 거야? 아니요. 아니, 네. 그 전에 앞에 인트로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신박한 사연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나 때문에 지금 어떤 가수가 상처를 받았다는. 그게 무슨 어떤 가수, 뭐 어떤 연관인 거야 이게? 이제 가수분을 좋아하게 되면서 덕질을 하면서. 아, 팬으로? 네. 자, 중요한 게 유명한 가수야?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제 인지도가 있는 거 우리가 거니까. 가수 이름 미리 얘기하면 우리가 좀 그 궁금증이 떨어지잖아. 가수 이름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자. 아, 네. 아, 그래. 어떻게 덕질을 했는지부터 이제. 아, 덕질 시작한 계기요. 그러니까 제가 패션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아이돌 뮤직비디오 보면서 좀 패션을 많이 이제 배우고 연구하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빠져든 거예요. 빠져들었어? 생각만 하면 행복한가 보다. 아, 맞아요. 지금. 아니 근데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뭐 그렇게까지 패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얌전하게 입고. 아 얌전하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행복했죠. 근데 마음이 착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취미 생활도 했었어야 되는데 나쁜 사람이라서 제가 오해를 해서 가수분을 한번 제가 상처를 입혔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생일 카페에서 아는 척 안 해준 게 생일 카페? 네. 생일 카페가 뭐지? 생일 카페가 뭐지? 이제 그게 팬들이 생일날이 되면 카페를 대관해서 막 사진 막 붙여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념을 해요.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구나. 네, 그렇죠. 아니 뭐 기념하는 거지 기념일처럼.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오셨어요. 아 왔어. 예, 진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 나누고 이제 헤어질 때 택시 타고 이제 가시는데 저는 일행이 없어서 따로 이렇게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 인사해주고 그냥 타버리고 가시네. 근데 그때 좀 마음이 아팠는데.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차를 타고 가는데. 네가 이쪽에서 혼자 서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또 봐요 또 봐요 또 봐요 했는데 또 봐요를 안 해서 마음이 상했구나. 네. 아 그걸 다 어떻게 거기 몇 명 있었어? 50명. 아 50명을 그럼 다 일일이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거의 다 여자였겠네. 다. 네. 아니 근데 위치가 이런 거야.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너는 그 사람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날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타는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시야가 파노라마처럼 나오지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 그냥 그 앞에 보이는 사람들하고만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고 타는 거야. 근데 네가 그 사각지대에 있었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래 해봐 계속. 택시를 타고 왔다고 심지어는? 아, 그게 누군지는 이따가 얘기하죠. 정답, 김한선. 완전 좋다, 요즘. 왜 택시를 타고 왔어? 아니, 혼자 그냥 갑자기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다 글을 썼어요. 서운한 얘기를. 아, 글을 썼다고? 네. 뭐라고 썼어? 그러니까 바로 그날 올린 건 아니고. 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뭐가 있었죠. 기분 나쁘게, 오케이, 얘기해봐. 있었죠. 좋아. 좀 기다려. 급해. 급한데 왜 가수 이름은 얘기하지 말래. 궁금해. 나 그게 더 궁금한데. 아니야. 그거는 맨 마지막에 알고 싶어.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팔로우 요청을 했어요. 비공개 계정인데 팔로우 요청하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팔로우 해줘서 수락해줘서 고맙다. 트윗을 올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는 수락을 안 해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꽂혔구나 완전히. 그때 이제 화를 이제 생일 카페 때 서운한 것도 참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팬분은 수락을 해주셨네요. 저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거 올렸어. 네.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왜? 무슨 난리? 왜? 무슨 난리? 그러니까 팬들은 이제 그런 저격글이 너무 싫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욕 날라오고. 앞차 싶은 거예요. 아 내가 피해망상으로 잘못한 걸 수도 있겠다 해서 사과문을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자필로 써서 올렸어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소속사에다 보내야겠다. 형사처벌을 소속사에다 보내야겠다. 받겠다고. 그랬더니 아티스트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어요. DM으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아드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남자네. 네. 일단 남자네. 일단 여자 가수인 줄 알고 우리가 굉장히 듣자니까 아니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근데 남자 가수를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다 오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일부러 그때 그날에도 인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은 자기 친구들만 받아준대요. 저는 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친구였던 거죠. 친구.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사과를 또 받아주셨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어요. 뭐가 안 돼? 계속 불안했어요. 왜? 이제 그 뒤로 계속
이제 미안한 마음에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속죄 봉사활동을.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인증샷 올리면서 아 되게 미안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트위터에다가 그리고 선물을 또 굉장히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상처를 준 거예요, 제가. 뭐 무슨 상처를 줬어? 선물을 그동안 열심히 드렸는데 안 쓰시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또 글 남겼어요? 네. 뭐라고 글 남겼어? 너무 힘들다고 선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한 번도 안 쓰시는 거 보니까 나는 용서를 받지 못한 것 같다. 어떤 선물을 보냈는데 써야 되는 거야, 그게? 선글라스, 운동화 이런 패션 아이템.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글을 지웠는데 이제는 제가 두 번이나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를 제가 스스로 먼저 이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이제 용기를 극복하고 싶어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깔까? 까야지. 내가 맞출 수 있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김장훈. 환희? 김장훈. 환희? 누구야, 얘기해봐. 아이돌 아니에요? 맞아요. 아 우리가 이제 팀을 사실은 몰랐고 지금 얘기한 넌 또 실망할 수 너 우리한테 실망하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직까지 방송하면서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준기야 나는 그래 이게 뭐 순수했던 거고 이렇게 또 형님 팬이 좋아주고 하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만나서 아버님이랑 다 정리를 했고 이제는 너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부모님 만나고 했으면 가수에 너무 빠져 살아가지고 네 삶이 없으면 되겠니? 이게 39인데 네. 그렇지 않아 선물 보내고 뭐 하는 거 다 비용 들어가는 건데 팬으로서 좋아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집착이 심한데 맞아. 사랑하니? 맞아. 사랑하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 다치게 만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 다치게 만들고 그렇구나. 그러니까래. 이제 네 입장에서는 그게 다치고 다치게 만든 그렇지,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유, 다치게 만든 거고 그런데 말. 우리 X군의 입장에서는 그치. 그거는 수없이 많은 팬 중에 너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집착이라고. 그래. 내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쓸 거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야. 행복하게. 그럼. 그러니까 너만 보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말고 아니 네가 준 선물을 예를 들어서 아예 쓰고 안 쓰고는 그 친구 마음 아니야. 그리고 네가 안 보는 데서 썼을 수도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아이돌 그룹인데 아니 거기 옷이랑 이런 거 다 스타일리스트가 있잖아. 스타일리스트가 있고 자기네가 맞춰서 입고 나오고 하는 건데 네가 준 거를 무독 나는 죽기 살기로 네가 준 걸 신고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 어딨냐. 얼마나 많은 팬들이 보내겠어. 아니,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래 맞아 이해해줘야지. 그거를 왜 너는 마치 이 사람이 진짜 네 옆집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냐고. 그건 아니잖아. 네. 어?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다 뭐 올리지 마. 너 지금 우리랑 이렇게 한참 얘기했지. 나중에 몇 년 뒤에 지나가다가 너 만약에 우리가 만났어. 어? 우리가 너 기억 못할 수도 있어. 네. 그럼 얘가 또 어디다 글을 올리겠지. 나는 선글라스랑 보내줘. 난 차고 다닐게. 운동화도 신고 다니고. 내가 볼 때 너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팬 활동하는 거 좀 쉬어. 네. 어? 네. 어? 네. 당분간 쉬고 네 삶에 좀 집중을 해. 어? 그래. 왜냐면 너 이거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네 스스로 너를 힘들게 만들 거야. 하여튼 준기야 카페 창업 진행 중이라 그랬잖아. 이 진행을 몇 년 동안 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에 여기 나가면 바로 좀 카페 창업 빨리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알았지? 돈은 모았어? 모아놨어? 모아놓은 게 좀 있어 지금? 40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운동화랑 다 보내주느냐고. 운동화랑 다 보내주느냐고. 카페 창업은 그냥 하냐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사람들이 늘 상상하고 생각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이루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지. 자, 하나 뽑아. 네가 언제까지 꽂혀서 할 거야? 자, 우리 또 아이돌한테 팬심으로 살아가는 중기의 인생을 보여주세요. 인생을 보여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나왔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가득한데 그 와중에 네가 도끼를 다 숨기고 있는 거야, 이 안에.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네 마음 안 봐줘준다고 올리고 이게 도끼라고, 이게. 어? 야, 네. 이제 다 잊어버리고 너 카페 창업에 나 열심히 해. 오케이? 네. 화이팅. 들어가. 야, 행복하게 살아.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 들어가. 네. 잘 가. 네. 제가 많이 부족한 팬인데 팬사인회에서 굉장히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한동안 안 보였을 때 제가 안 보여서 걱정된다면서 다른 가수의 팬이어도 좋으니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전달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가수구나. 이제 그 얘기만 마음에 담고 힘을 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분을 좋아하실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일단 그분은 굉장히 착하시고요. 팬분들 이름을 항상 다 기억을 하세요.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연기에 대한 욕심도 크시고 음악을 또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아, 저 대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그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다. 조준기.